자, 22강입니다. EBS 수능 특강 영어의 22번째 강의 첫 번째 질문은 어법 추론이네요. 어법은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 안 하고 푸는 거 사기입니다. 두 번째, 의도 파악해야 돼요. 얘를 뭘 물어봤는가. 딱 봤을 때 ABC에서 물어보는 바가 모르면 여러분이 풀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첫 번째 A부터 물어본 것이 whatever하고 whenever를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ever로 끝났어요. 근데 ever로 끝난 것은 바로 부사 역할을 해준다는 의미도 있는데, whatever 같은 경우는 복합 관계 대명사로 관계 대명사에다가 ever를 붙인 꼴이고, whenever는 관계 부사에다가 ever를 붙인 겁니다.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둘다 부사가 될수 있지만, 이것이 뜻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이때는 무엇이든지가 되고요. 요 whenever는 언제든지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와 복합관계 부사의 차이는 해석으로 거의 풀린다. 잘 기억해 두시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B번은 a few하고 a little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 부분도 공통적으로 어가 붙었기 때문에 차이점이라면 little과 few의 차이예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few는 뭐다? 가산. 셀수 있는 대상을 물어보고, little은 불가산. 셀수 없는 대상을 바탕으로 문제를 내게 됩니다. 뒤에 보면 other examples 이러는 가산, 다른 예시들을 셀수 있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a few로 고르는 것은 명확해 보이죠. 세 번째 C에 출발하고 있는 문제는 make라는 동사와 making이라는 녀석을 골라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making을 딱 보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동명사인가? 현재 분사인가? 분사 구문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뭐로 생각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make는 동사고 뒤에 있는 making은 잘 보여요? 잘안 보이시는구나. make는 동사고 making은 동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즉, 우리 칠판을 좀 보면, 스크린 좀 볼게요. 스크린 C번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when부터 출발하는 문장이잖아요. 그이 문장 안에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는 make가 될수 없는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making이 된다면 이 문장 안에는 다른 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C번은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색깔이 좀 별로다, 그쵸? 예, 요거를 좀 더, 좀 이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When traveling. A를 향해서 갑니다. Wilderness. 첫 줄에 나와 있는 wilderness인데요. wild가 원래 거친데, er를 붙였으니까 더 거쳐. 더 거칠어. 거기다 ness가 붙었으니까, wilderness. 황무지죠. 황무지로 여행할 때. 우리나라에 황무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다른 나라 보면 되게 땅덩어리 넓은 나라 치고 황무지 없는 나라 없거든요. 거기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Bear Grylls. 들어봤어요? 아저씨, 그 영국 아저씨인데 막 굼벵이 먹고 맛없대 뭐 그런 아저씨 있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 the type of gear you carry, 네가 싣고 다니는, 네가 입고 다니는 기어의 종류는 can either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혹은 hinder 방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your effort 너의 노력을. 그러니까 너가 입는 옷, 너가 갖고 있는 장비는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또한 방해를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를 걷다가 막 황무지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Specific gear, 특별한 기어들은 will depend on manufacturers, 많은 요소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Which include environment and weight and cost. 당연히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환경이나 무게나 비용 같은 그런 많은 요소들에 의존을 하고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쓸 것인가? 어떤 무게를 가져갈 수 있을까? 혹은 코스트,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비용이 너무 비싸서 비행기를 못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장비가 좋은데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 이런 식이 되는 거죠. A를 향해서 갑니다.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whatever possible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면, whenever는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면, try to bring, 최대한 가져오려고 해 보세요. try to bring gear, 기어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기어는
That has multiple uses. 하나가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 있는 multiple use를 갖고 있는 것들을 웬만하면 가져오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whatever possible이 되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고요. Whenever possible은 가능할 때마다 언제든지의 의미가 돼서 해석을 해봤을 때 언제든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가 좀 더 정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가 부사로 뒤에 동사하고 이 자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부사 자리잖아요. 그 부사 자리라면 이 앞에 it is가 생략되어 있는 분사 구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whatever 같은 경우에는 whatever it is로 주어 동사 생략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봤을 때도 언제든지 가능할 때마다 언제든지 웬만하면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장비를 가져오려고 하십시오. 이렇게 해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durable space blanket 아주 여러 자리로 쓸 수 있는 내구성이 좋은 space blanket은 좋은 예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it can be used as added layer of clothing 추가적인 층의 옷감이 될 수도 있죠. 한마디로 담요는 추우면 덮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signal 겨울에는 오렌지 사이드를 막 흔들고 여름에는 실버 사이드를 흔든다.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스 블랭킷이니까 이쪽 안쪽은 그 오렌지 색깔이고 한쪽은 은색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오렌지 색깔 면을 흔들고 여름에는 막 수풀이 우거져 있으니까 거기서 은색을 막 흔들면 하늘에서 이제 조난 구조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water collection device 물을 모으는 장비이며 and shelter 또한 잠을 잘 수 있는 서식처 shelter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시가 되는 것이 military pancho입니다. 판초가 뭘까요? 생긴 게 판초인데 별로 판초 같지가 않죠. 군대에서 쓰는 판초는 아니니까 우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앞에다 military를 좀 붙여볼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비 오면 입는 옷인데 아주 그냥 냄새가 나죠. 우리 남학생들이 이거 입을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걸 입고 다니냐. 약간 보면 뭐 쓰레기 봉지 같죠? 근데 쓰레기 봉투는 아니고요. 이렇게 예, 흑형 입으니까 더 멋있어요. 비슷하죠? 예, 좀 화가 났죠. 판초 입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원래 그 우산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우산 쓰는 거 봤으면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하세요. 고통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우산 쓰고 싸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판초라고 하는 옷을 입는데 이 아래 손은 이렇게 총도 쏘기 좀 편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아유 군대 사진 보니까 신나네. 아유 나는 군대 다시 가라면 절대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긴 게 밀리터리 판초죠. 근데 이게 다른 용도로 쓰여요. 두 명에서 이걸 딱 묶으면 텐트가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 텐트에서 자면 엄청 기분이 좋을 거예요. 처음에 나온 게 이제 thick play garbage bags 두께가 두꺼운 쓰레기 봉투. 우리 여행하면은 그 비닐봉지 같은 거 되게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놀러 가서 막 젖은 옷 같은 거 넣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불 켜고 할게요. parachute line 이거는 그 낙하산 끈이죠. 그런 것들은 are 여기 있던 다른 예시들이 복수기 때문에 a few other examples multi-use item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의 다른 예시들이기도 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C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C번은 동사냐 아니냐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요. 스크린을 좀 올린 다음에 같이 갈게요. 포함된 문장은 이렇게 when부터 출발하는 문장부터인데요. 이 when부터 출발하는 문장을 보면 그 새로운 문장으로 bringing으로 출발하는 관계대명사도 나와 있습니다. That operates on battery. 배터리로 작동을 하게 되는 operate 동사부터 쓰니까 기어를 가져갈 때. 그래서 when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콤마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이 자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make냐 making냐를 딱 따질 때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실제로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 operate라는 동사 있지만 얘는 관계대명사의 일부니까 효용사리절이 돼서 앞에 있는 기여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안에 동사 하나 정도도 없을 것이냐? 그러면 정답은 making. 하나가 있으면 making, 없으면 정답은 make가 돼서 그때는 뭐가 된다? 동사 원형이 문장 맨 앞에 나온 거니까 얘는 명령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명령법이 되는지를 보려면 make sure to 부정사하기를 확실하게 해둬라.
protected from cold soaking moisture, sand corrosion, and sand by wrapping it with a good insulating material.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From cold soaking material, salt corrosion, and 병렬 마지막 sand까지가 전치사구로 묶여지죠. 앞에 있는 green 기어인데 배터리로 작동하는 기어, 장비를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거? 예를 들어 핸드폰, 손전등 이런 거죠. 그런 거를 가져가려면 그런 기어는 추위나 혹은 습기나 혹은 소금이 온다. 그 얘기는 바다 같은 데서 바다에 그 소금기가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모래로부터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By wrapping it with a good insulating material and placing it in a waterproof bag.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방수의란 단어에 바로 waterproof bag이잖아요. 그래서 방수주머니에다가 그것을 놓고 또 좋은 단열 물질을 쌈으로써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잘 감싸두라는 얘기죠. 예, 다른 거로부터 이런 손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지키려고 확실하게 해둬라 명령하고 말았습니다. 즉 아래 있는 문장은 다 전치사구의 일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동사 자리가 맞다 마지막 make로 골라보시면 되겠죠. 자 전체 맥락은 황무지를 갈 때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 돌아오기 힘들고 다른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또 자기가 어떤 그 환경이 인간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걸 갖고 올 것이냐. 웬만하면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는 걸 갖고 와라. 두 번째는 이렇게 이런 뭐 밀리터리 펀치라든가 이런 예시품들을 갖고 와라. 혹은 배터리로 작용하는 장비들 뭐 그런 뭐 라디오가 됐건 혹은 워키토키 전화기 이런 뭐 배터리로 작동하는 것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잘 막아줘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당연한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문은 해석은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일치불일치 정도로 내용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시험 대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